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두 번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알아요. 미안해요. 인정해요. 잘못했고. 어려워. 진짜 저런 와이프 있으면 없고 살겠다.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너무 그렇지 않느냐. 막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살아주는 내가 같이 살아주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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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가 아니야? 그러니까 이래요.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 나 와이프가 돈도 잘 벌어다주고 예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칭찬하잖아요. 저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? 하루만 살아봐라. 그러면 안 되지. 왜요? 그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겠어?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했어. 예쁘고 이 정도 몸매 되고 돈도 많이 벌어와요. 모성애도 강한 엄마고. 근데 뭐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건지. 그리고 약간 말 습관이 저를 계속 까내리는 약간 그 습관이 있어요. 남들 앞에서도 애들 앞에서도. 저희 집에 촬영을 오셨는데 작가님 앞에서까지 저를 까는 거예요. 요리를 하는 게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 거를 하려면 이제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아휴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쌓아놨을 텐데 저를 굳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네.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습관이야. 제가 봤을 때 저를 어떻게든 막 밟으려고 이거는 아니 아직 말 안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참다가 나 그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까내리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네가 화나고 속상한 건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지 내 탓이 아니다. 너무 오해인 것 같아요. 일단 절대 까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와이프 너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잘 되기만을. 어떻게 깔 데가 어딨어요? 와. 두 분 최근에 키스는 하셨나요? 키스요? 아 부부들도 하나요 그런 거를? 가족끼리 키스는 그건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. 왜 그렇게 되냐고 도대체. 그래도 몇 달 전에 한번 하지 않았을까? 키스는 안 한 것 같은데. 그렇죠. 마지막 부부 관계는 언제예요?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. 아니 사람마다 기분을 풀어주는 그다음에 그런 포인트가 그치. 있잖아요.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정말 뭐 성욕을 풀어주는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그쪽도 해당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와이프는 없는 것 같고. 부부 관계가 1년 넘었나요?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. 그랬으면은요 벌써 2년 했어요 이 사람. 해 말고 아유.